이승 김수학입니다. 동굴. 교점을 주고 하는 거예요, 교점? 누구는 놓고. 이게 나오면 이렇게 되겠지? 테이프해. 네. 10x 제곱 마이너스.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? 있어요. 뭐 알지도 못하면서 대답하지 마. x 마이너스 5분의 2 하고 1이 되겠지? 네. 네. 이런 식으로 되는데. 그래서 테이프해. 네. 몇 시 돼? 몇 시 되냐고? 5분 10일이지? 네.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나와서? 맞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구해? 빼면 되지 그냥 테이블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빼.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걸요? 그래서 이게 나오겠지. 상관없어. 그래서 이게 뭐를 지나? 마일 A를 지나지. 먹어. 마이너스 A니까 A는 4가 되겠지. 네. 두 번의 교점과 1,1을 지난다. 그러면 어떻게 돼? K로 놓고 풀어야지, 이렇게. 근데 K는 상수. 어떤 수인지 몰라. 어쨌든, 두 번에 이렇게 엮어주는 거지. K라는 문자로. 그게 1,1을 지나면 되는 거지. 알았어? 네. 마이너스 7 아니에요? 왜 마이너스 7이야? 아니 이게 1이 1 더 1, 2잖아 2 빼기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6 응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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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잖아 응? 아니, 2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고 이게 몇이야? 마이너스 6이요 마이너스 8이지 아니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2잖아요 2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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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 했잖아 여기 어? 근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응? 쇼트 실패했네 덕분에 옥하게 산하대 계속 계산하면 된다면 되게. 아, 네. 자취 문제.